아, 진짜 매형 언니는 왜 그랬대? 엄마한테 그 얘기는 왜 했대요? 진짜 사방이 다 적군이야. 정말 내가 못 살아. 엄마 집으로 갔겠죠. 들어오시면 나한테도 전화 줘요? 혼자 왔어? 그래. 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아니, 엄마,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? 어? 너무 늦게 왔니? 아니, 언니. 저기, 앉아. 얼른 앉아요. 일로 와. 손님 오셨잖아. 차도 내오고 과일도 내오고 해야지.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? 어? 아씨, 내가 할게. 아이고 앉아 있어. 너 어디 있는지 몰라? 저기 과일은 냉장고에 있고. 아, 그건 아는데. 그건 아는데? 너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? 아니, 엄마. 저기, 그 칼은, 맨 오른쪽 싱크대 밑에 열면은, 위에 서랍에 있어. 네. 언니, 내가 세기 불임 검사 한 일은, 진심으로 사과할게. 진짜 미안해. 내가 정말 미안해. 너도 딸이 있잖니. 네 딸 결혼할 집에서 결혼도 하기 전에 산부인과 가서 그런 검사 받으라고 하면은 네 속은 어떻겠니? 언니 미안해. 정말이야. 알잖아. 나 애들 아버지 못 당하는 거. 정말 애들 아빠가 아들만 타령하는 거 나도 괴롭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만 들어주면 세희기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 조건이었어. 언니, 그렇지만 어찌됐든 미안해. 응? 아유, 어머니도 참. 어머니, 솔직히 저 불임 검사 잘 안 되길 바라셨잖아요. 예. 그땐 안 말려놓으셔놓고 왜 이제 와서 미안한 것처럼 말씀하세요? 어머니 상황에 따라서 말 바뀌시는 건 알아줘야 돼. 야. 어? 너부터 엄마한테 왜 얘기 안 했어? 왜 안 했겠어? 엄마 걱정할까 봐 안 했지. 아니, 근데 엄마는 그 얘기하려고 이 늦은 시간에 왔어요? 아니,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? 조수방에 사과하러 왔었어. 어? 아니, 민서 씨가? 그랬어? 너 아빠한테 불임 검사 받은 거 얘기했다며. 너 아버지한테 얘기했니? 어쩐지. 그래서 나 만나러 오셨구나. 아니, 저희 아버지 만나고 오신 거 맞아요? 너, 이 아빠 만났니? 응. 아, 기가 막혀. 아니, 그럼 어머니, 아버님 속이시고 저희 아버님 만나러 나갔다 오신 거 맞아요? 뭐, 아버님이 괜히 그러신 게 아니었네, 정말.
아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? 정말로 저희 아빠를 혹시 무슨... 야 아니 엄마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. 조용히 못해? 어? 뭐라던 세기한테 잘해주라고 하셨어. 잘 부탁하신다고. 기가 막혀. 아니 어머니 정말 생각이 없으세요? 아니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면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오신 거예요? 나는 네 시어머니고 사돈 어른이 네 얘기하게 뵙자고 하시니까 만난 것뿐이야. 아니 그럼 아버님한테 사돈 어른 만났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지. 왜 얻어맞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가만히 계셨어요? 정말 의심받을 만한 행동하신 거 아니에요? 엄마 진짜 아빠 단속 잘해요. 아빠 진짜 아직도 버릇 못 버리고 이 못다물어 기집애야! 아니 엄마 나한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? 얘 원래 이랬니? 얘 원래 너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니? 저기 언니 좀 가라앉히고 얘기해. 어? 엄마 지금 누구 편 들어? 편? 너 지금 네가 아빠한테 불임 검사 받은 거 일러서 내가 네 편 들어주고 네 시어머니랑 싸우라 온 줄 알아 이년아! 뭐? 너 카드 얘기는 뭐야? 응? 현자 얘 너 카드 줬었니? 너 카드 받았니? 어? 아니 아니 참, 말해봐 카드? 무슨 카드? 저기 전에 결혼할 때 저 꾸민비 하라고 별걸 아빠가 카드를 줬어. 아니 어머니! 너 그럼 하매들 했던 거 네가 다 산 거니? 얘가 산 거니? 네가 해준 거 아니야? 언니 나 사실 함 구경도 못했어. 어머니! 그래 카드 얘기는 알았고 그럼 갤러리 얘기는 뭐야? 어? 갤러리요? 저기 언니 좀 흥분하지 말고 얘기해. 나 겁나 죽겠어. 너 시아버지한테 네 신랑 사업 망하게 해달랬어? 대답해. 대답해! 아니 안 그랬어! 무슨 소리예요 그게? 언니 너 시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네 남편 사업 망하게 해서 친구님 먼저 가치려는 여자가 약 먹고 죽으려고 했다며. 아니 그게 내 탓이에요? 자기들이 잘못한 탓이지? 뭐? 아니 어머니 그게 제 탓이에요? 아니 민서 씨 옆에서 최효진 씨가 그렇게 알짱거리네. 그럼 그냥 그걸 가만히 뒀어야 되는 거예요? 민서 씨 최효진 씨 때문에 또 이혼하길 바라세요? 야 언니 제발 진정해. 엄마 진짜 나한테 왜 이래? 어? 그러니까 너 시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네 남편 사업 망하게 한 거 맞아? 그래 맞아! 엄마야! 엄마 세상에 너 어떻게 너 이런 애니? 내가 뭐? 너 정말 언니 제발 진정해. 응?